서현산 회감입니다. 참돔이고요. 그 다음에 우러, 그 다음에 돌돔하고 취치입니다. 설경댁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썰어 드시고요. 뼈는 매운탕이나 맑은탕으로 드십시오. 갑오징어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얘는 우시알이고 얘는 속시알이에요. 크기 차이 있어요. 5kg에 28마리 올라갑니다. 마리수 차이 있어요. 자, 사시미 병어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11.6, 11.5, 11.2 이래요. 회로 드십시오. 자, 자랑이 병어예요. 지금 샘플 하나 쟀는데 5kg에 69마리 올라갑니다. 우시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속시알, 소개치, 소개치 이러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예요. 이죠? 회 조림 반찬 한번 말려갖고 반찬 하십시오. 참돔 크기 차이 있고요. 11리 5.4kg, 나구 한 마리 7.2kg, 그 다음에 웅어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11.5kg예요. 그리고 갯장어 오미 9.9kg입니다. 이거 갯장어는 머리 자르고 그 뼈 버리고 머리가 다 버리고 포도도 보내드리니까 장칼질 해가지고 한 3cm 정도 잘라갖고 구워드시거나 샤브샤브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장칼질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가시 있어갖고 안 되니까. 살 속에 그 가시가 있어서요. 자, 풀치입니다. 두 지에서 두 지 반 사이로 보시면 되고. 담은 거예요. 9kg에 50마리 좀 넘습니다. 51님이 돼요. 자, 오늘 바라족입니다. 와, 이건 진짜 큰. 근데 큰 거 한 마리밖에 없네요. 20만 7-8cm 대부분인데. 그죠? 안 보여. 24cm. 자, 이것도 한두 마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예, 이게 지금 오늘 바라죽인데요. 아예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밑에 씨알. 20cm 넘어요. 20cm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속시알입니다. 16cm 나오겠죠. 10kg에 190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15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60리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21cm인데 21에서 22cm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뒤를 21cm, 22cm 나옵니다. 15.7kg 나오네요. 140mm 바둑입니다. 우시알은 24cm 가까이 나옵니다. 자, 뒤집은 모습이고요. 속시알은 23cm 정도 나오네요. 22에서 23cm라고 보시면 돼요. 16.7kg 나옵니다. 자, 160미 파족입니다. 우시알 21cm 나오네요. 자, 21cm 나오고요. 자, 21cm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21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15.2kg 나옵니다. 140mm 파조기하고 160mm 파조기는 무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수 차이가 있어요. 특대 먹갈치인데요. 그, 앞전주 금요일 날 판매하고 바로 냉동 넣었어요. 4마리 4.1kg, 3.9kg, 그 다음에 3.7kg, 손가락 4지 넘습니다. 그럼 5미, 4.4kg,
4.2kg. 손가락 4개 넘어요. 4.8kg. 다음에 3.4kg. 다음에 3.5kg. 크기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리고 3.3kg. 3.3kg고요. 머리는 잘라서 버리지 마시고 드세요. 절임으로. 3.0kg고요. 3.0kg. 그리고 이것은 5.15mm 5.2kg입니다. 냉동 넣진 않았어요. 금요일날 판매하고 오늘까지 판매할게요. 자, 새우젓입니다. 참새우젓이고요. 제가 그 올해 7월 달에 새우젓을 판매를 했었어요. 오젓, 그렇죠. 육젓은 아니고. 7월 달에 그때가 제일 싸니까. 그리고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 큰 새우젓이. 근데 이것은 새화예요. 작은 참새우입니다. 오젓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2kg고요. 그리고 복셉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김장할 때 해서 드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7월달에 오젓도 팔고 김장할 때도 오젓을 살 수 있게끔 제가 좀 신경 쓸게요. 멸치 액젓입니다. 이건 10kg짜리고요. 이건 5kg짜리예요. 3년 이상 숙성된 것이라 맛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젓갈 쌈장입니다. 갈치젓이고요. 1kg, 4kg. 16kg 판매하는데 1kg는 그 그릇에 담아서 보내드리고 4kg는 봉지에 담았고 16kg는 한 깡으로 보내드립니다.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같은 거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뭐 삼겹살이나 밥 비벼 드실 때 넣어요. 아, 자연산 민어입니다. 통치어 작은 민어를 통치어 합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35cm 내외입니다. 소금관에서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요. 구이로 할 때는 아주 약한 물에 하셔야 돼요. 드셨으면 찜으로 드십시오. 자연산 농어입니다. 이거 지금 한 35cm 정도 돼요. 왔다 갔다 크기 차이 있고요. 소금관에서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요. 구이로 할 때는 아주 약한 물에 하셔야 돼요. 드셨으면 찜으로 드십시오. 갑오징어입니다. 냉동이고요. 삶아서 드십시오. 자, 먹물째 드시려면은 끓는 물에 삶아가지고 불 줄여서 15분 정도 더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장하고 먹물이 익어요. 먹물이 몸에 좋으니까 꼭 드시고요. 자, 40미 병어입니다. 냉동이에요. 사이즈가 커요. 보시면 이렇게 27cm 왔다 갔다 합니다. 25cm는 기분이 좋고요. 14.2kg 나갑니다. 터너 대낙지입니다. 보시면 2kg에서 2.1kg 5마리에서 7마리 올라갑니다. 10월 말일 날 냉동 넣었어요. 데침이나 초미침, 낙지볶음으로 해서 드십시오. 다음은 쫄버거입니다. 버거 중에서도 독이 가장 많다는데 뭐 손질할 때는 내장 빼불고 머리 잘라불고 반 갈라가지고 칼집 내갖고 물속에 담가놨다가 20-30분에 한 번씩 반나절 정도 갈아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빨이 말려갖고 죽으로 써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손질할 줄 모르시면 주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은 갯가재입니다. 그 봄에 4월 4일날 냉동했고요. 목에 하얀 것은 암놈이고 목에 하얗지 않은 것은 순놈입니다. 그러니까 대급박 잘라보고 칼로 이렇게 딱딱딱 토막 내갖고 손질해갖고 무침을 드셔도 괜찮고요. 설마도 드셔도 되고 또 아니면 또 그 간장게장처럼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 주말 편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